네, 치열한 열전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패자조에서 어떠한 한 선수든 쉽게 탈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선 경기 1경기에서도 3전까지 갔었고 이제 2경기도 3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단은 1경기에서도 자신을 패자조로 내려보냈던 선수에게 복수를 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근데 2경기 때그 선수가 다시 반격을 했고, 예. 1경기의 양상은 승자로 갔던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이거는 2경기입니다. 상대는 김민구와 서지훈 선수죠. 맵을 볼까요? 예, 레이더스 2입니다. 두 번째 경기 끝나고 경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레이더설스2에서의 테란대 더그스코어는 4대4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민구 선수는 이 맵에서 테란전 3승 5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서준 선수는 1승 3패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겠죠. 또 실제로 16강에서 김민구 선수가 서준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또 승리를 했던 전장이 레이더설트2이기 때문에 네. 예, 이 3번째 전장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서준 선수가 김민구 선수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예, 참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2라운드에 참그 불리한 데이터를 이겨내고 나니까 데이터상으로 일단 유리하게 서야 김민구 선수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데 서지훈 선수입니다. 서지훈 선수. 자, 김민구 선수, 서지훈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 이 경기로 고배를 마시면서 7차 시즌의 마이너냐, 아까 서바이벌 리그냐, 메이저 리그냐를 놓고 경기를 펼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단 한 경기를 통해서 패자조의 아니 전체 테란이 누구냐 유일한 테란이 최연성 선수가 되느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카드는 서지훈 선수가 쥐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의 득세를 김민구 선수가 이뤄낼 것인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1대1 동점인 가운데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3라운드 전장 레이더스 2입니다. 자, 더 이상 오늘의 경기는 없습니다.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민구 선수입니다. 각각 김민구 선수는 12시, 서지훈 선수는 6시를 가져갔습니다. 레이더 설투 2입니다. 예, 천진벼룩스를 할 수도 있죠. 이 맵에서는 요즘 테란들이 좀 독특한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좀 정형화된. 예를 들어 이윤열 선수가 확립을 해놓은 빠른 그 사이언스 배틀 체제를 테란들이 요즘은 잘 보여주지 않고 베럭스를 바깥쪽에다가 나가서 지음으로써 뭔가 좀 경기에서 변수를 많이 만들어 두는 그런 식의 플레이들을 최근에 테란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자, 서지훈 선수가 자신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초반에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예. 이번 경기는 그냥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 안쓰럽죠? 예, 1, 2경기에 두 선수가 보여준 좋은 플레이 그리고 또 실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플레이 이런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세 번째 경기는 초중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돼요. 예. 네. 초반에 아예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 테라는 팩토리 이후에 사이언스 퍼실러치, 스타포트 사이언스 퍼실러치까지 지어가면서 배틀 모으는 체제로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아, 맞아요. 스타포트도 뭐 종종 보이긴 그렇죠. 했어요. 예, 스타포트도 제가 잠시 언급을 안 했었네요. 뒤를 밟았죠? 네. 다시 받아 말고, SB의 뒤를 밟았습니다. 자, 또다시 드론 들고 SB 하나의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앞마당의 처리 가져가고 싶은데, 예, 저 SB가 이 감각적이에요. 예, 빨라요. 예. 김민구 선수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정말 샤샥이라는 스트레스 어울리는 예. 아주 민첩한 드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투스타포트 체제는 변은정 선수가 최연성 선수를 상대로 아주 멋지게 잡아내면서 뭔가 이제 투스타포트 전략이 이 대저그전을 상대로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또 해줬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서지훈 선수가
스타포트를 선택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약간 의문이네요. 네, 물론 뭐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타포트로 네, 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난 이후에도 다른 운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데럭스 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애들 내려갑니다. 예, 입구 예. 막기 위해서. 네. 아, 입구 쪽에 대기하는 댓글이 막힙니다. 이현 선수가 2맵에서의 테란드 정전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스 안 쓰면 정말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변은종 선수의 그런 좋은 플레이 때문에 대저그전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 네,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번 경기에서 그런 임현 선수의 얘기들을 참고해서 보면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스타 레이스를 강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강행했을 때 김민구 선수에 대해서는 변은종 선수의 퀸의 인스네어 같은 예, 아주 정말 깔끔하고 멋진 대응이 나올 것인지 그 주인공이 변은종 최연소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 선수가 다시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죠. 네. 예. 했기 때문에 모두. 변은종 선수가 만약에 조영호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패자조로 내려오고 또 최연정 선수가 이재훈 선수에게 이기면은 두 선수의 리턴 매치가 가능하죠. 네. 이겼다고 잘가 이게 아니죠. 그렇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묘미입니다. 네. 자, 팩토리가 올라간 이후에 스타포트 하나 네 어느 하나예요. 예, 투 스타포트를 시행을 해서 어느 한 유닛에다가 어느 한 유닛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투 스타포트를 하게 되면은 레이스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는 없고 저그 입장에서는 그 레이스만 잡아내면은 이 경기 이긴다라는 경기의 주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네. 그럼 약점이 많다고 서준 선수가 분석을 해온 겁니다. 원스타포트 서지훈 선수의 선택. 벌써 하나면은 픽업 안된 저글링 10마리도 잡죠. 네. 그거 컨트롤만 하라고 그러면 한 100마리 잡을 수 있는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예. 예,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6인가요? 다 날아갔어요 또? 야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이거. 예. 오 예. 그리고 이 설마 살아나가나요? 예. 나가진 않고 예. 돌았어요. 계속 예. 살아서 빙글 돌아서 다시 한번 또 드론 때리기 위해서. 근데 체력이 너무 많. 드론까지. 아 예. 지금은 뭐 히드라가 엉금엉 붙어다닙니다. 자 일단은 드랍칩인데요 지금. 예. 스타포트 예. 드랍칩이죠 이거는. 예. 실마린 원메딕 예. 이 드랍 플레이를 마음 먹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예.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볼터가 한번 해지목 여지껏 서른 남아있어요. 예. 잡았어요. 드론 잡혔습니다. 아 예측은 뭐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대비는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떨어지면 저 깨통 위쪽이라든지 스포니트 네. 쪽이라든지 견제를 받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드론 지금 나왔고 타이밍이 좋아요. 타이밍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스파이어 완성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네. 아 지금 뭐 완성이 출발할 때 말이죠. 예, 네. 완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떨어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히드라 하나가 지키고 있는데 선수권이 하나하고 그리고 자 앞마당과 스타팅 포인트 중간 지점에 내리고 있는 머린드 매직들. 자 위쪽으로 네 그래도 김민구 선수 매직이! 매직이 뒤에 끊었어요! 매직이! 결정적일 때 한눈을 파네요 지금. 예. 아 이건 좀 안 좋은데요 매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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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너무 아프죠 이게 아프죠 예. 매직이 잡힌답니다. 아쉽네요. 스팀팩 난발도 못하죠 이렇게 되면. 예. 이건 드론에게도 맞힐 수 있습니다. 예. 오 예. 자 그래도 지금은 너무 드론이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왔던 병력은 주원에는 김민구. 예. 요즘 최근에 레이더설트 2 경기를 봤을 때 테란이 초반부터 드랍슛을 빨리 쓰는 체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성쿠 콜로니 하나 건설에 소홀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성쿠 콜로니 건설을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막은 네, 김민구 선수입니다. 물론 뭐 드론을 조금 잃기는 했었었고요. 네. 공격 병력이 다수 생산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서준 선수는 이제 당분간 공격권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김민구 선수가 기품을 노려서 찌르고 들어옵니다.
자, 상대방 개인 템포 볼 때마다 여지없이 때려 들어오는 네. 김민구 선수. 이때 태세 변환을 해서 러커와 뮤탈리스크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입구를 돌파할지 그리고 멀티를 선택하면서 하이브를 누를지 이거는 뭐 김민구 선수의 판단이죠. 자, 계속 서포트에서는 무언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리 추가하고 있는 김민구. 자, 빈틈 또다시 들어옵니다. 아, 그럼 댄티 또 찍어주고 있는 김민구. 자, 뮤탈스크로 효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그렇죠. 예. 예, 이러면서 또 체제 변환을 해서 모든상으로 봤을 때 김민구 선수 예. 체제 변환을 해서 예, 입구 쪽으로 나오려는 병력까지 잡아 먹은 이후에 멀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됐을 것 같네요, 선영 선수. 예, 지금 당장은 어쨌든 상대방의 뮤탈 견제에서 뮤탈 견제와 그다음에 러커 공격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예, 탱크 선택보다는 아무래도 배틀이겠죠. 네. 자이언트 배틀을 모으고 있고 공격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이 될지. 네. 김민구 선수가 좀 많이 좋습니다, 지금은. 네. 예. 예. 일단 드랍시 플레이를 그다지 큰 피해 없이 잘 막았고, 유닛 손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 그 과정에. 네.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로 지금 적당히 뒤흔드는데 성공도 하고 있고, 추가 멀티 움직임, 그리고 체제 변환의 완벽함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지훈 선수는, 이제는, 버틸 구석을, 사이언스 패스를 다수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것밖에는 지금은 길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멀티를 지금 당장 가져가서 뭐 자원 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럴 만한 여유는 지금 당장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 3배우스까지 갖춰가면서 최대한 예, 한 번에 나가서 병력 싸움을 할 때 예,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슬의 네. 유무를 확인을 하죠. 김민구 선수. 자, 나가고 있다 병력권 맞습니다. 이거 컨트롤러 극복할 수 있으면 얘긴 달라지죠. 아, 자, 이거 네. 극복합니다. 네. 자, 러브 네. 아, 예, 그런데 마지막, 많이 예. 예. 마지막에 그 너커의 축소에 네. 예, 머리. 아, 이게 또 야,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경력 싸움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 두 개 잡힌 거는 결정적이네요. 아, 너무 아픈데요 지금. 아, 결국 그 병력들이 컨트롤러 뚫고 살아남아서 드랍집. 예, 드랍십으로 저렇게 예, 타고 올라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타고 넘어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생각은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배틀 잡히고 지금 저 드랍십도 발각이 된 것 같은데 오버로드도 근처에 둥실둥실 예. 써있고요. 다시 한번 재차 드랍을 시도합니다. 김민구 선수의 반응이 이게 좀 많이 느렸죠? 아마 6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자, 이번엔 펑크 하나 깨고 그 다음에 스킬을 뭘 거든지 보죠. 아, 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생각보다 지금 병력이 예, 늦게 못 본 것 같죠? 예, 못 본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크 와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거. 예. 뭐죠? 뮤탈리스크 숫자도 숫자가 꽤 많이 들어있던데요. 한꺼번에 오기 위한 시점 것이었나요? 예. 예. 뭐 이 병력이 정리가 되겠지만 네. 단적으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죠. 아까 그 배스리 사이언스 이레데이트까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배스리 두 개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러면은 뮤탈리스크 전멸에 드론 피해는 더 커졌을 수도 있고 저 드랍스 한 방에 경기가 오히려 역전이 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사이언스패스는 바지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네. 다쳤어요 결국은. 네. 저 배슬이 나와 있긴 나와 있네요 지금. 네. 예, 뭐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던 것 같고 김민구 선수가 드랍스 플레이에 입지 않아서 LP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춤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네. 멀티 늦으면서 적당히 조여놓고 이후에는 자원 싸움으로 몰고 가면 김민구 선수가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7승의 분위기가 맞긴 맞아요. 예, 네. 자, 커맨드 세트를 기다. 아, 예, 이 김민구 선수의 거칠게 몰아붙일 만한 병력들이 지금 슬슬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게 예, 이거 못 막으면 진짜 김민구 서지훈 선수는 에리시겐 스타일이 탈락이거든요. 자, 예. 그렇죠. 자, 그냥 김민구 선수 주저없이 공격 들어옵니다. 공격 들어옵니다. 자. 뒤로 오자마자 서지훈 선수! 야, 이레드 걸음 타이밍이 참 좋았어서 그리고 머린들이 탱크 앞세우고 잘 빠졌어요. 예, 머린들! 야, 이게 지금 벙커 없이 막혔거든요, 이 병력이. 서지훈 선수 무장이 잘 싸운 거죠? 예, 그리고 잘 싸운 네. 거죠? 그리고 드랍집에 1차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모아서 나온 병력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예. 후속탄을 저만큼 다시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서지훈 선수 앞마당 가져갈 만한 여유가 있어요. 예. 이건 김민구 선수가 조금 무리를 욕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좀 이득 받고 상황 괜찮고 드랍 CP에 있긴 했지만 여기서 데미지 입히면 필승이야. 내가 무조건 이겨.
라는 생각으로 정말 속이 좋게 들어가는데 그게 네. 어? 이렇게 막히네? 네. 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투 결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빠져나가면서 예.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병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앞마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예. 허준 선수 정말 처음 그러니까 한 중반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는데 결국에 이길 수 있는 경기 스토리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예. 자, 한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위까지 정복을 했으면 그라틴 한번 더 쓸 수도 있죠. 이 서지훈 선수가. 자. 네. 그건 제가 다수가 얘기라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모으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또 걸렸고, 그동안에 서지훈 선수가 탱크가 안 나왔겠습니까? 탱크 두 개 나왔고, 벙커 두 개만 매치해 놓으면은, 그 위에 그냥 뱃살 하나만 떠 있으면 무조건 맞습니다. 뱃살 먼저! 뱃살 먼저! 또 먼저! 서지훈 선수, 오늘 뱃살 관리가 정말 좋지 못하네요. 예. 야, 이제 이전 투에서 뱃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자. 살짝 또 김민구 선수의 실수를 알고 신경을 썼던 건가요? 드랍집 쓰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와중에 뱃살이 잡힌 거네요. 그런 타워는 하나 지금은 네. 자 일단은 이제 시청률과 방위력으로 지금 일관을 합니다. 서지훈 선수 공격 빠지셨습니다. 이제 빠지면서 다시 공격하는 서지훈 선수의 명령. 예. 아 이거 네. 좋아요. 하고 드는 자리는 좋은데 네 럭커로 왔네요. 예. 상대방의 병력을 막아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서준 선수 정말 허무하게 배틀 4대를 잃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승의 서준 선수가 정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그 센터 지역에서 김민구 선수의 방금 전에 예. 럭커 한 5마리 정도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고자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서준 선수를 김민구 선수가 좌절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언스 배틀 사냥이다. 그런데 예 말하기 전에 예 뭐 사냥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 서지훈 선수의 실수가 김민구 선수를 도와준 셈이 됐거든요. 네. 자 그리고 후시탐탐 나오는 공중 이동수단 사이언스 배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을 잡아내기 위해 스쿼지가 패트롤 하고 있습니다. 배틀 중점적으로 모을 생각인 것 같죠. 지금 탱크는 내기에서 배틀 한두 개와 조합을 해서 나갈 생각이고. 이후에는 상대방의 하이브테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배틀 위주로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서준 선수의 의도가 보입니다. 네. 아까 그 배틀 렉이 다 잃지는 않았어도 지금 배틀이 다섯 개거든요. 그렇죠. 다섯 개 탱크 이 정도의 머린 공격력 방어로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겠다. 그러면은 나가면서 이게 한방 싸움에서 굉장히 큰 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여러모로 아쉽고 반대로 말해서 김빈구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죠. 예, 그거는. 자, 풀스타포트에서 예.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안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두 개를 가동할 네. 예정인 서지훈 선수. 타일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서지훈 선수는 예, 쭉 밀려버릴 수밖에 없네요. 우회로 저기에 넣고 시간 끌기 위한 이 뒷길 선택 판단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예. 뭐 어쨌든 이 병력이 탱크의 포격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간을 끄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김민구 선수라면은 저 뒤쪽 공격은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서준 선수의 대처가 굉장히 빠르네요. 센터 쪽에서는 자 또 작업을 못 하고 있는 한마당 쪽입니다. 네 러퍼 탱 다 치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김민구 선수의 해처리 추가 그리고 예 이제 비팔로 나올 시기 임박했고요. 예. 임박입니다. 예 여기서는 사거리가 거의 다 다가왔어요. 네. 파일러가 나와서 컨슘하는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나왔어요. 네. 컨슘하는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테란에게는 좌절을 안겨주는 예,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 아, 이야. 네. 참 오늘 참 김민구 선수가 잘 노리는 거 같지만 네, 그렇죠. 예, 서지훈 선수가 군데군데 신경을 완벽하게 못 써주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지금은. 디파일러 다크죠? 다크죠? 나와있던 병력 사이로 걸어오고 있는 러커리고 사이즈메스 쏘아라! 아 오늘 예, 좋았어요. 지금은 다크성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호도 잘 접고 잘 뺐습니다 지금은. 예. 예. 김민구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예, 과감하게 플레이 해줄 필요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거목 서지훈을 무너뜨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저글링을 디틀로 투입시켜봤습니다만은 그쪽의 방어가 단단합니다. 네, 신예 선수들의 네. 고질적인 단점은 경기가 후반, 최후반 이렇게 흘러갔을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인데 김민구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지금은 김민구 선수가 승기를 많이 잡은 상황이고 네. 예, 자원, 병력 구성, 그리고 병력이 갖는 화력 모두 다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큰 실수, 뼈아픈 실수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조금만 앞서 나갔어요. 예. 근데 플레이가 좋아요. 예. 자, 예, 먹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또 컨디션, 저글링 먹는 소리입니다. 디파이더 둘이 저글링을 잡았기 때문에 접어야죠. 자, 스트롬이 탱크를 접어야죠. 또 딥스키 한 번 더 뿌려집니다. 탱크 사이사이 딥스 캐럿까지 러커버로 탱크 순식간에 퍽퍽퍽퍽 퍽퍽합니다. 아, 이 탱크도 전멸이 된 것은 네. 아, 예. 탱크까지 지금 잡히고 말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죠. 예, 여기도 결국 지금 해처리까지는 못 깰 것 같거든요. 여기가 사실 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는 깨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력 병력 컨트롤이었거든요. 예. 네. 결국 여기도 해처리까지는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키러 왔어요. 예. 또 그렇다면 이 지키러 오는 동안에 서준 선수는 무엇 하나를 또 해내야 되거든요. 타인시를 치고 간대요. 여기는 비었네요. 여기 비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금 당기기 치고 드라트 한 번 더 사용해서 상대방의, 예, 뭐, 앞마당이라든가 본진 쪽을 유린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데, 서준 선수도, 아, 예! 자, 지금! 예, 본진! 자, 공이 옆 방위로 되어 있는, 예, 본진까지 지금 내렸어요, 일단. 예, 본진까지 신경 쓸 겨루는 김민구 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시 나갔고, 아, 그런데, 아, 예. 로커가, 예. 한시만 날아갔습니다, 예. 오히려 미네랄 멀티 쪽에 빈 벙커를 부딪히고 있는 저글링. 자, 문제는 김민구 선수가 아직 힘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후속 병력이 나올 수 있는 건 김민구지 서지훈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야, 병력들이 고급스러운 건 말이죠. 야, 이거는 잘했네요. 그게 패스를, 예, 배틀이 있지도 않은 데다가 미리 벌어지고 지금 싸우는 선수. 김민구 선수 러커,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먹는 유닛은 다 어디 갔죠? 지금 쓰리 가스 꽤나 오랫동안 별다른 견제 없이 잘 돌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한시 쪽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죠. 병력이 되게 분산됐어요. 예예예. 예, 예. 7시 쪽 지키러 갔다가 한시 쪽 지키러 갔다가 본진 쪽에 떨어지는, 예, 드랍스 병력 보고 이러다가 지금 병력이 모이지 않았었어요? 소중한 병력 다 되었죠? 자, 뺐죠? 일곱 쪽으로 갔죠? 일곱 쪽. 야, 이거 그러면서 교차적으로 들어가는 이 드랍스 한 번 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흔들기에는 더없이 좋죠. 병력 분산에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드랍스비. 자, 7시로 가죠. 7시 기어이 깨고! 자, 공이어 방이어서 7시 깨고! 아, 근데 아직까지 다크성 있기 때문에 깨거나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봐야 됩니다. 예. 다크성 넣고, 다크성 넣고, 넣고, 뒤쪽으로. 맞았네요. 자, 그리고 퀸이라스 일단 포기 커비는 하준 선수. 어, 공방 2단계에요? 됐어요. 예, 예. 공격력 2단계는 조금, 더 먼저 됐고, 방어력 2단계가 최근에 된 것 같죠? 자, 이거 먹었어, 이제. 예. 자, 여기 러커 치워졌나요, 그리고? 네, 김민구 선수 뒷발러까지는 잘 생산했습니다만, 차질없이 생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준 선수의 흔들기에, 자신의 힘있는 주력 병력을 제대로 어느 곳에다가, 한 점에다가 합쳐서 공격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생산건물 다 깨졌나요? 기력이 또 뭐? 다 깨졌죠? 손에풀만 남았죠, 지금은. 그리고 이레디 맞으면서 계속 이동하고. 예, 예, 이건 서지현 선수가 중반까지도 확실히 좀, 예, 이런 실수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중반 이후부터 갖는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야, 이거 역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야, 이거 유닛의 집중력이 서준 선수가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야, 네. 이거 김영구 선수 이거, 야, 진짜 뼈아픈 사이언트 초반 4대를 잃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 서준, 야, 오늘 서준 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야, 이번 경기 김민구 선수가 뭐 수영경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준 선수가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물고 늘어지니까 이거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야, 오늘 만약에 서준 선수가 이긴다고 이긴 선수로 다 정말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서 이기네요.
아,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김민구 선수가 데미지를 많이 입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확실히 좀 할만하거든요. 자, 지금 서준 선수의 미녀를 멀티 지켰기 때문에 지금 머리면 지금 머리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떴습니다. 예. 떴습니다. 예. 김민구 선수가 병력이 합쳐지지 못하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 쪽으로 흔들었던 것이 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김민구 선수 이러면 이럴수록 어느 한정으로 유닛을 모아서 예, 뚫고 정면 대결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근이 여기 쪽은. 예. 미네랄 확장 기지 지금 다 파괴했거든요? 야, 지금 김민구 선수. 김민구 선수 집중, 예. 4원 둘이 7개 한 군데 왔었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김민구 선수가! 예. 아, 아직까지는 경험 부족인가요, 김민구 선수? 자, 센터 쪽으로 아예 그 수많은 그. 야! 저번에 넣었던 딥파일러를 가지고 센터 쪽으로 밀어붙여서 아예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위키를 계속 이용하다가 허준 선수에게 시간 내주고, 결국 드라집 공격에, 예, 본진 쪽 타격이. 아, 이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줄줄이 들어오다가 줄줄이 잡힌, 네. 예, 물론. 깨지는 않았어요. 네,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면에 서준 선수는 어디가 알겠지만 두 번 이후부터 날아가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두 번까지는 진짜 뭔가 좀 예 덜 풀린 힘이 듯한. 없는 듯한 예, 예, 예.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정말 이보다도 암울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완전 암울이었죠. 네, 예. 그렇게 힘이 그냥 미동도 못하고 그런 말입니다. 아, 이 선수가 오히려 집중을 못하는가 보다 이런 판단했는데 지금 아, 이거는 서지훈이 이기겠는데요. 이거 분위기로 갔을 때는 이게 이렇게 역전이 없더라나요? 네. 동시 남아지적인 그런 국기간을 김민구 선수가 오른짜였어요. 한쪽에 갔던 그 머린들이 10분 내 살아남으면서 미래는 멀티 쪽 해처리를 때리고 있고요. 벤츠를 놨습니다. 이거 언젠가 이레베이스 다 걸려서 저 네, 러커는 그냥 다 폭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어이 또 미네랄 머티가 야 공상업 됐어요. 그리고 미네랄 머티 깨지고 있대. 야 도주야 안 밀렸습니다. 네. 안 밀렸어요. 도주면 선수의 은퇴 이후에 최고의 예 난전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 뒤쪽에서 네. 뒤쪽에서 김민구 선수 마지막 정력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김민구 선수가 약간 많이 휘둘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허준 선수의 난전 와 이게 두번 이후에 보여주는 게 이게 사실 원래 터지였죠. 아까 이상했어요. 야 그런데 진짜 이런 경기 이거 역전하면 이게 와 허준 선수 예 허준 선수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건 무엇보다도 김민구 선수의 무력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분명히 뒷발로 나오는 시점까지 좋았다면은 그 기술을 몰아붙여서 테란이 미동도 못하게 바꿔서 뿌리고 들어갔어야 한 건데 너무 멀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면 싸움에서 더가 이길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예예예 자 그러면서 허준 선수가 멀티까지 왔어요 또 미네랄 확장 기지가 이 경적이 안 잡힙니다. 두 번이 됐죠. 남아있는 전력이 뭔가요? 김민구 선수! 아, 이거 김민구 선수의 완전 본진 점령 분위기, 수도 점령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함락이죠, 함락이죠, 함락이! 네. 남은 게 7개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7개가 아, 있나요? 김민구 선수! 여기가 탈락입니까? 7개도 거의 공격이 어느 때가 있었어요! 김민구가 탈락이요, 성적이! 야, 너무 아쉽네요. 서준 선수 물론 굉장히 잘했습니다만은. 아. 신인을 어떻게 한번 뒤흔들 수 있다라고? 아, 예! 서준 역전수! 경기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26분 24초 만에 경기하면서 뒤집고 서준 선수 충전! 김민구 선수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서준 선수 완벽하게 복귀 성공합니다. 서준 선수 페이스 알 수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좀 뭐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제대로 통한 것 공격이 거의 없었죠. 뭐 드랍실도 드랍실에서 내린 병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리고 베슬이 나가서 동시에 두 기가 스커즈에 의해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떨어지고, 그래서 총 네 기를 전진할 만한 타이밍에 베슬을 네 기를 잃고 막 이랬었는데, 멀티도 허용하고 이랬었는데, 예. 그 이후에 흔들기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김민구 선수가 많이 흔들렸고, 병력이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서지훈 선수가 침투할 만한 공간이 또 그만큼 많아지고, 아 이러다 보니 이번 경기를 아쉽게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갈 때만 해도 참 분위기는 들어가면 또 병력이 손해를 보기는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병력 중에서도 베스를 잡았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김민구 선수가 좋은 분위기로 이끌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았죠. 네. 아 김민구 선수는 배운 게 많겠습니다 이번 경기. 이번 경기는 네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집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서지훈 선수가 처음엔 좀 혼이 빠진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드랍십 병력 가서는 메딕이 따로 놀다가 정말 허무하게 잡히고 사이언스 베스를 초반 4대가 다 잡히고 그러면서 서지훈답지 않구나. 오늘 경기 컨디션이 뭐 1경기 때 초반에 보여줬었던 그런 게 안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이후에 중반 이후부터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김민구 선수를 계속 뒤흔들었습니다. 김민구 선수는 계속 병력이 끌려다니기만 했지 자신이 먹었었던 자원을 병력을 환산하면서 큰 힘으로 서지훈 선수를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꾸 여기에 병력 조금, 저기에 병력 조금 이런 식의 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집중력을 갖고 한 번에 몰려 나오는 테란의 병력 감당을 할 수 없었고 거기서 김민구 선수의 패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반까지는 김민구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중반 이후부터의 서지훈 선수의 집중력을 신의 김민구 선수가 감당을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구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어떤 패배의 고배에 담겨있는 쓴자에 담겨있는 그 쓴 약이 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 정리해보죠. 자 전태규 선수가 홍준호 선수를 2대1로 누르고 전태규 선수가 생존했습니다. 1라운드 내어리키면서 홍준호 선수가 이겼습니다만은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역시 전태규 선수 참 역전승을 거뒀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태규 선수 승리. 서지훈 김민구 선수의 경기 역시 서지훈 선수도 1라운드에서 이겼습니다만 2라운드에 김민구 선수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3라운드 마저 서지훈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서지훈 선수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출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조가 별 의미가 없어졌죠. 승리자가 4강 변은정 조영호 마지원 박정석 정우셋 그것도 봐라 대자자 4강 최현석 이재훈 전태규 서지훈 태란 둘 프로토 둘 네,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다음 주에도 역시 승자조의 경기가 아닌 패자조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탈락자 둘이 또 생겨납니다. 다음 주 경기 예고해드립니다. 자, 최현성. 야, 기대가 되죠? 자, 네. 요즘 이재훈 선수의 포스. 예.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현성 선수의 강력함. 네. 그리고 오늘 전태규 선수의 부활. 네, 서지훈 선수의 여전한 강력함. 중력. 예. 다음 주 경기 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6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예, 그리고 서바이벌 리그도 이틀에서 되죠? 예. 전상훈 선수와 박정길 선수가 메이저 진출전에서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서승훈 선수와 이병민 선수가 역시 메이저 진출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6월 네. 1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세준게임월드 MC게임 오픈스튜디오에서 펼쳐지네요. 자, 내일모레입니다. 네. 트리커즈 올스타리그 2라운드의 3, 4위전이 펼쳐집니다. 이묘한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짧고 굵은 3전 2선승제의 경기가 내일모레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생방송 여러분께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MBC게임 스타리그의 여러가지 자세한 면모는 msl.우주.com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런 것으로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중요 방송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의 유호 해설의 이승엽 김동진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